이 맛있는 걸 자기들끼리만 생각지도 못한 술안주 레시피 궁금하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, 마법소년 김셰프입니다. 빠르게 야채 손질부터 갈게요. 양파 하나 큼지막하게, 매콤하게 청양고추 2개 정도, 맛깨인 겟. 그 다음에 골뱅이. 진짜 너무 신기한 게 평소에도 유동골뱅이 많이 먹어서 그냥 요리방송할 때 유동골뱅이 썼었거든요. 근데 그걸 보시고 유동골뱅이에다 광고를 주셨어요. 유동골뱅이 사장님 감사합니다. 대답. 골뱅이는 그냥 유동골뱅이가 근본이에요. 팬에 버터를 한 2스푼, 여기에 통마늘을 그냥 가득 전체적으로 약불로 하는 겁니다. 안 그럼 버터가 다 타요. 마늘 노릇해지면 아까 물기 뺐던 골뱅이, 양파, 후추 톡톡, 유동골뱅이가 이렇게 1인분 캔도 나오더라고요. 혼술 하시거나 자취생들은 무조건 이거 사세요. 고소하게 참기름 한 숟갈, 청양고추, 캔옥수수. 저는 여기다 파프리카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. 약간 색감도 살고 좀 아삭한? 마무리 맛소금으로 취향껏 간해주고, 이 골뱅이 국물 이게 찐이거든요. 한 숟갈 빡긴 게 단짠단짠 느낌으로 올리고당 반스푼 정도 넣어주면, 아 골뱅이를 그냥 먹어야지 볶아버리면 질겨지는 거 아니냐 쉐꺄 하시면은, 내가 봤어 쉐꺄! 유튜브 미선 임파서블에 나와서 유명해진 레시피인데 저도 질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불에서 버터에 천천히 익히니까 훨씬 부드럽더라고요. 여기에 찰떡궁합 하이볼 레시피 전에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. 오렌지 주스 반컵 넣고 위스키 원하는 만큼 때려 붓고 레몬 슬라이스 한 2개? 얼음 넣어서 먼저 섞어주고 마무리 토닉 워터로 채워주면 오렌지 하이볼까지 빡긴 겟! 이번 여름 유동골뱅이 어떠세요? 대답! 빡긴 게 대답 안 했지.